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조금 전 법사위 상황은 우리 법사위 김도읍 간사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테고,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아마 작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의장실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서 더 밀도 있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공수처법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투트랙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그러면 합의가 의미가 없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 지금 점심도 먹지 않은 채 농성하고 있는데 합의 처리 약속을 해야만 점심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정리도 되지 않은 5.18 법도 강제로 두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년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더니 수석 부대표를 올려보냈다고만 이야기하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그냥 대강대강 설렁설렁 법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도 집권해봤습니다. 권력 잡았을 때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아나무인으로 저렇게 뭐가 급하고 두려워서 공수처를 저렇게 집착합니까? 잘못했으면 검찰에 수사받고 처벌받아야죠. 그거 막으려고 온갖 겁박을 가하고 공수처에 자기 사람들 넣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거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권력이 저질러 놓은 비리들이 감추어지겠습니까? 오늘 원래 1시 반에 정책위 의장들끼리 모여서 법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응할 생각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짓 하라고 국민들이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그 많은 의석을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거기서 교훈을 못 얻으면 폭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 작태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고 국민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나라고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까? 맞습니다. 권력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입니까? 민주화 민주화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이게 법이 무슨 장난입니까? 저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약속까지도 깨가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힘은 국민의 단합된 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질책하고 나무라 주십시오. 또 마음대로 하면 정권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의 비리를 덮으려고 해도 권력의 비리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당 이거 폭주하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당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밀고 있는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혹시 밀고 있는 협의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제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나 권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편 데리고 가서 추미애 공수처, 추미애 특수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하죠.